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부터 2주간 총선 레이스가 펼쳐지게 됩니다. 여당과 야당은 모두 필승의 목표를 향해서 총력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어느 선거가 중요하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는 총선이지만 단순히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국민들이 손에 쥐게 될 경제적 성과는 이미 아주 어려운 상태지만 더욱더 어려워질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체제의 변질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 개혁 작업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4.15 총선의 승패입니다. 이번 선거의 승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일 변수는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정돈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가지고 문정부 심판론, 문정부 실정론을 덮어버릴 수 있으면, 그냥 파묻어버릴 수 있다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당은 필사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문정부의 실정론, 문정부의 심판론을 파붓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이 크게 불안해하는 것은 문정부 심판론이 불불듯이 여기저기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들도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서로 속삭거릴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범한 경제 실적이 얼마나 큰 해악을 국민들에게 끼쳤는가를 그들 자신도 알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은 잘했다 잘했다고 자기 체면을 걸더라도 인간이 양심 있고 이성 있고 지성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저지른 최저임금 급등, 주 52시간 실시, 탈원전 정책 등이 나라 경제를 완전히 거들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얼마나 망쳤는가와 관련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가을 들녘에 불이 붙듯이 활활 타오른다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당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영입에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거를 치러본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적의 어느 부위를 공략해야 공격해야 하는지를 아는 촉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촉이 이번 선거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될지 아닐지를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일입니다.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는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엉터리 경제정책을 사용해왔습니다. 엉망진창 경제정책을 사용해왔습니다. 어떻게 인간들이 저런 잘못된 정책을 고안해낼 수 있을까, 생각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탄식이 지난 3년간 하루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내놓는 것마다 모두 다 손만 대면 망치는 그런 정책들을 양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재 한국 경제는 민간의 투자욕은 완전히 상실된 상태이고 민간의 소비력도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오로지 부자가 된 영역은 정부와 공공영역입니다. 512조 원을 넘어서는 그런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문정부는 가장 큰 수혜계층은 노동조합과 공무원들, 그리고 공공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낸 성과는 세금주도 성장입니다. 세금을 들이부어가지고 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2% 가운데 1.5%는 세금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75%가 세금을 부어서 성장률을 끌어올린 겁니다. 민간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경제성장률, 진짜 경제성장률은 0.5%에 불과합니다. 25%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민간 부분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1월 무렵에 전년 대비 매출액이 50% 이상 급감한 자영업 및 중소기업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은 극심한 경기 침체를 넘어서 경제 위기를 불러올 것으로 봅니다. 실물 위기와 금융위기가 저는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결국 선거를 임하는 유권자들은 문재인 정권이 지난 3년간 해왔던 방식대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을 허용하겠는가, 바로 그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계속 그들이 망쳐온 방식대로 앞으로도 계속 망치도록 그냥 허가증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가 이번 선거의 쟁점이 돼야 됩니다. 그들 방식대로 지난 3년을 밀어붙여서 망쳤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또다시 그들이 해왔던
방식대로 잘못된 방식대로 2년을 밀어붙이도록 허용한다면 나라 경제는 거의 파괴 수준으로 갈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다가 표를 구하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예산을 뿌리는 포퓰리즘 정책을 도입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나 그리스 못지않게 세계사에 많은 경제서적에서 사례 연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경우 사례를 한국 정부가 제공할 것으로 봅니다. 깨어있는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 본질을 착하게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본질은 이번 총선의 본질은 그들이 지난 3년 동안 해왔던 대로 계속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내버려 둬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여당에 표를 줘야 되고 절대로 내버려 두어서 안 된다 생각하면 야당에 표를 줘야 됩니다. 그들이 방향 수정을 하도록 명령할 것인가 명령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대로 가서 안 된다 생각하면 야당에 표를 줘야 되는 것이죠. 엉터리 경제정책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겠는가 그 점을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가 어떤 선거인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그냥 나라를 망치는 방식대로 계속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내버려 두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들에게 표를 주면 되는 것이죠. 제가 거듭 당부하고 싶은 것은 4.15 총선의 본질은 지난 3년간 해왔던 대로 그들이 계속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바로 이 점이란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